네, 부루의 명작 리비에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비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되게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었고 버즈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됐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리비에라가 되게 오랜만에 약간 그 레전드가 복귀하는 느낌으로 네. 다시 돌아왔는데 리비에라가 2000년대 초반에 되게 뭐 버즈비뿐만이 아니고 네. 2000년대 초반이면 사실 그때 버즈비 없을 때였는데 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냥 원래 인기가 많은 예.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판매 라인에 복귀가 되었고요. 리비에라는 뭐 지난번에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에이. 이제 에피폰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헤드가 그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스 모델들처럼 짧아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리비에라는 가격대가 792,000원으로 지난 시간에 카지노보다는 200,000원 이상 올라간 모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가 상당히 크고 네, 무겁고, 크고 무거워, 뭐가 많고 뭐가 네,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피지컬 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네, 그 정도로 뭔가 약간 압도적인 예. 네, 그런 신체를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비에라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겁네요. 빨리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리비에라가 되게 또 오래된 모델인 게 이게 60년대 초반에 예. 출시가 되었으니까 거의 카지노하고 거의 네, 그 비슷해요. 네, 나이가 비슷한 그런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세미할로에서 되게 다양한 장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로벤포드도 사용했었고요. 루리드. 벨벳 언더그라운드 루리드 사용을 했었고요. 이것도 링고스타 말고 다 썼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장르 상관없이 되게 네, 히트를 네. 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다시 라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생각해보면 카지노보다 약간 더 이게 조금 더 목적성이 좀 분명할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보면은 네. 이미지도 약간 그렇고 근데 가만 보면은 카지노가 오히려 더 되게 사운드가 네, 더, 피공 사운드로 네. 확실하게 자기 영역이 확고하고 네. 오히려 이건 미니 험버커 두 개의 세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저기에 다양하게 묻히기에는 의외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의외로 리비에라가 더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네. 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792,000원의 가격,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9cm, 무게는 3.7kg입니다. 무거워요. 지난 시간보다 역시나 1kg 이상 무거워졌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무거워서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일반적인 네. 무게죠. 3.7kg. 네. 두께는 카지노는 43에 거의 아치가 없어서 45 정도 조감이 나왔는데 얘는 아치도 큽니다. 좀 있어요. 43에 조감이 50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를 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12프렛 뒷둘레가 81mm로 네. 완전 빠따내기고요. 탑과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에피폰 빈티지 디럭스 메탈 버튼, 프레싱 인 브러싱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크라프트에게 누번 너트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 43mm, 인디언 로럴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28mm입니다. 프렛은 22프렛, 에피폰에 에피폰 프로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 사용하고 있고요. 락톤 튜너매틱 그리고 저기가 브릿지가 프리퀀세이터. 이게 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가 있습니다만 프리퀀시가 우리가 그 이제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네. 주파수 대역처럼 이거는 짧고 저건 길고 막 이래 갖고 프리퀀세이터라는 그냥 별명을 붙여 놓은 예.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그냥 해 봅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주파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 5, 6번 줄은 되게 길게 잡았고 예. 1, 2, 3번 줄은 좀 짧게 잡은 저는 프리퀀세이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범용성이 있어. 일단 조금 더 힘 있고 모던하죠. 예. 저거는 되게 빈티지하고 예. 속이 빈 것 예. 같은 소리가 나고요. 공갈빵 같은 소리인데. 네. 오, 꽉 찬.
어때요? 오, 굿. 오우, 밸런스 좋네요. 마사리고요? 그래서 참 좋네요. 네. 옛날 좀 험버커 두 개는 좀 텁텁했었는데 모던 미니 험버커라서 아, 좀 네. 그게 좀 덜하죠. 뭐 말하자면은 약간 레스폴 디럭스 같은 감성이라고 예,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부드럽고 드라이브 누를 때는 좀 톡 쏠래나 뭐든 보겠습니다. 힘이 충분히 나와요. 아, 네. 좀 뭐, 이제 하이게인 사운드 한번 네, 레드록 한번 넣어볼 텐데. 보면 미니 험버커 기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목별로 이제 뭐 1등은 없는데 꽈락이 없다. 예. 아, 그래서 우 정도는 계속 맞는 네, 다 맞는. 네. 그래서 보면은 엄청 빈티지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뭐 블루스 컨트리 하는데 문제 없고요. 엄청 강한 개인이 먹는 건 아니지만 대충 하더라 할 수 있고요. 대충 약간 뭐 적당이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에도 장르 구분 없이 굉장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쁘고 적당해서 사용을 오. 했던 의외로 범용성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차고 의외로 카지노는 조금 더 자기 영역이 더 확고했고요. 뚜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비에라가 되게 의외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꽈락 없는 예. 기타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마샬이요. 오 마샬 게이지인데 이거 뭐 하드락 되지. 이거 되지요. 되지 충분히 되죠. 8까지 올려볼게요. 아까 저걸로 6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뭐 그 하고들 중에 가장 하드락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엄청 잘하는 편 네. 늘 그런 식인 네. 거죠. 네. 다 잘하는 편에 속하는 네.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드락 1등은 아니지만 1등? 다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이번에는 뭐 앰비언트 사운드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좋다. 이게 이제 카지노랑 다른 점이, 카지노는 아까 이렇게 앰비언트 사운드 하다가 레드락스 켰을 때 약간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예, 저희가 듀얼리스트로 얼른 바꿨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리비에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레드락스하고의 상성이 나오는 그 정도, 이제 이게 도기어와 미니 험버커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정체성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주 묻혀서 반주는 같은 거에 해볼게요. 네, 이번에 레드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같은 반주인데도 네, 조금 다르죠. 묻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자, 이렇게 리비에라 사운드 쭉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야, 좋다 이것도. 네, 감성이 네, 좀 남달라요. 달라요. 네. 오, 좋아. 저는 이 에피폰의 그 오리지널들, 이 머리통 긴 애들이 뭔가 살짝 그 보면은 약간 부담스러우면서도 진짜 정말 이 매력 포인트가 확고한 그런 기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피니시들까지 조금 이 기존의 그 피니시들과 좀 달라지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어떤 좀 매력도 추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로열 10 색상이고요. 이거 말고 스파클링 버건디 색상이 있는데 약간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그렇죠. 너무 후끈할 것 같은데. 아, 후끈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오면은 더더욱이나 타오를 그런 네. 기타. 네, 오늘 리비에라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데디 브라더 앤 러버 앤 리틀 보이 제목이 뭐였죠? 만능 남자요. 네. 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거의 만능 남자. 알겠습니다. 거의 만능 남자. 네. 저는 미니 험버커의 유저로서 미니 험버커 3방짜리를 사용하는 되게 오랫동안 네, 사용했던 유저로서 미니 험버커 기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드리자면, 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진 않지만 얘 때문에 불행하진 않습니다. 거의 행복하시군요. 네, 거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최고로 행복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 원래 이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훨씬 더 오래가는데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사운드가 아닌가.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운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니언 버커가 장착된 네, 에피폰의 리비에라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헤드가 작아집니다. 아하, 네, 339. ES339도 원래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저희 예전에 최초 만점 기어가 사실 339였는데 네, 저의 다, 최초의 만점 기어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범용성에 엄청나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드렸던 점수였었는데 339도 원래 바디는 335에서 이제 한 단계 작아진 게 339잖아요. 근데 바디는 저 상태인데 대가리는 뭐 여전히 컸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약간의 위화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저거를 깁슨형 헤드로 좀 짧게 네, 줄이면서 확실히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주는 네, 이렇게 해서 깁슨발 기타의 에피폰에서의 이제 그 정책의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 ES339를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짜잔. 9,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대가 또 올라간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는 살짝 적용을 시켜봤고요. 선생님은 여전히 범용성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기타 치기 참 편해요. 이게 네. 좀 굵고 무거운데도
기타 연주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무거운 게 사실 카지노에 비해서지. 네, 뭐 그냥 일반 일렉에 비하면 뭐 그 무게입니다. 3.7. 네. 자, 다음 시간에 ES33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1 시리즈. 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뿅.